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결국은 이제 뭐 G20에서 만나니 안 만나니 뭐 그런 얘기 있다가 그 시진핑이 만나기로 해준 모양이죠. 그런가 봐요. 상황이 좀그 이제 그이 가불이 좀 바뀌는 관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쵸, 뭐. 네. 그런 거죠.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죠. 예. 미국 증시가 1%에서 1.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 보시다시피 상승 출발을 해서 좀더 올라갔다가 줄줄줄 차익 실현과의 한파 싸움이 좀 벌어졌었고요. 전반적으로 S&P 500은 1% 상승을 했고, 나스닥이라든지 다우지수는 1.3% 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상승을 했는데요. 하나는 20이 드라기 20이 총재가 우리 시각으로 한 5시 정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뭐 금리 인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경기 부양 정책을 쓸수 있다. 그리고 수주일 안에 그와 관련돼서 정확한 정책들을 언급을 하겠다. 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7월 25일 날 있을 22 통화정책회의에서 그 관련된 코멘트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서 보통 이렇게 22도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그것도 하나의 방편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미 연준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준도 이제 당연히 금리 인하 이슈가 좀더 불거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 출발했습니다. 근데 장 시장이 뭐그 전부터 갑자기 시장이 좀 좋아졌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야, 우리 만나자. 그러니까 시진핑이 뭐 그러자. 해가지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진핑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듯이 이게 무역 분쟁 이슈가 장기화돼 버리면 둘다다 부담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그걸 받았고 대신에 이제 시진핑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 공정한 협상이 된다라면 언제든지 타결할 수 있다. 예전하고 바뀌었죠, 이게. 예전엔 미국이 그랬는데 이제는 중국이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결국은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뭐 엔비디아, 텍사스 네. 인스트루먼트, 브로드컴 다 올랐습니다. 특이했던 부분들은 뭐냐면 뭐 그다음에 애플이라든지 뭐 보잉, 캐터필라, 디어, 뭐 3M, 뭐 나이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도 당연히 그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타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건 맞아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여기 그 자일링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하웨이 때문에 피해를 봤던 애들 있죠. 퀄컴이라든지 뭐 이쪽, 퀄컴이라든지 뭐 이런 쪽 같은 경우가 걔네들도 많이 올라가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지난번에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무역 협상에서 하웨이도 원래 이제 하웨이는 국가 안보 때문에 무역 협상과 관련 없다라고 다른 보좌관들은 다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는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하웨이 이슈는 무역 협상과 같이 그 안에 포함시킬 거다. 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좀 긍정적으로 가다 보니까 하웨이 관련된 종목들도 갑자기 급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국채 금리가 빠지면서 금융주가 빠져야 됩니다. 근데 금융주가 올랐어요. 왜? 이게 국채 금리가 장 초반만 하더라도 하락 출발합니다. 드라기 총재가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연준도 아, 금리를 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빠졌다가 그 다음에 무역 분쟁 이슈가 이렇게 돼버리면 완화될 수가 있다는 점 때문에 낙폭을 축소해요. 그다음에 단기물 같은 경우는 상승 전환에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가 되면서 이거는 뭐 금융전에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가 많이 완화됐다는 점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대신에 이제 많이 빠졌던 게 유틸리티 업종들 이렇게 그다음에 리츠 금융회사들. 리얼티 인컴이라든지 배당 많이 주는 그 리츠 회사들 있잖아요. 이제 그쪽이라든지 그다음에 필립 모리스나 코카콜라, P&G 같은 경기 방어주들 이런 쪽들이 밀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를 한마디로 결정을 하면 아 위험 자산이 많이 올라갔다. 그다음에 그 경기 방어주들은 하락을 했다. 이 결과는 결국 다시 해석을 하면 최근까지의 흐름을 완전히 반대로 돌아섰다라고 봐야 이제는 될까요? 리스크 온 되고 있다. 오늘 하루겠죠, 뭐. 네, 지켜봐야죠. 근데 저기 그 국제유가도 간밤에 좀 올랐잖아요. 국제유가는 그 이슈예요. 뭐냐면 무역,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 미 에너지 정보청, 그다음에 그 OPEC,
그다음에 세계에너지기구가 그 월간 보고서를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장기적으로 올해 미국의 글로벌 전체의 원유 수요 자체가 증가는 하겠지만 증가폭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줄어들 거다. 왜?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유로도 경기 둔화 때문에 줄어들 거다라고 했었는데,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유로 그 드라기 총재가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고, 발표할 거라고 언급을 했고, 네,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이슈도 완화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면서, 뭐 그렇게 되면 수요가 다시 증가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이제 국제 유가가 4% 넘게 급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종가로는 3.8%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 이후에 좀 더 상승을 하면서 시간 애로까지 좀 더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장 끝나고 어드비 시스템즈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잘 나왔어요. 잘 나오고 가이던스를 소폭 하향 조정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보다는 좀 나빴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시장은 다들 애견했다라는 점 때문에 어드비 시스템즈가 지금 현재 4% 넘게 상승을 하는 시간 애로 4%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여타 그 데이터 서버 관련된 애들하고 관련이 있는 거라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거라서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반도체 업종들이 시간 외로도 오늘 장중에 한 4%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외로도 0.3% 4% 정도 또 상승을 하고 있어요. 하긴 뭐 그 사이에 좀 늘렸던 거니까. 그렇죠.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올라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그 대선 출전식은 아직 안 한 거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좀 이따가 지금 40분이니까 20분 후부터 이제 연설을 하는데 좀 더 뭐 딜레이 될 수는 있고요. 한 10만 명 모여가지고 하는데, 이제 플로리다가, 그러니까 미국 대형 미국 전체 그 선거에서 보면 지난번에도 힐러리가 트럼프를 이겼잖아요. 네. 힐러리가 트럼프를 한 200만 표 이상 더 얻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트럼프의 전략은 참 기업가니까 선택과 집중을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텍사스라든지 뭐 중부 지역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내 밥이니까 그 한 번 정도 가가지고 연설 한번 하고 끝이었어요. 그다음에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내가 아무리 해도 뭐 나한테 표를 안 주니까 안 갔고, 근데 러스트벨트 지역하고 거기에 집중을 했었고, 또 플로리다도 서른 몇 표인가 되니까 상당히 많은 표거든요. 거기가 인구가 많아서. 거기가 이제 거의 박빙이에요, 항상. 근데 지난번에 그걸 간신히 해가지고 트럼프가 이기면서 완전히 돌아섰죠. 그래서 이 플로리다가 여기에서 출정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에 25, 26일 날 민주당도 그 플로리다에서 처음으로 이제 대선, 이제 경선이 시작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플로리다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데 한 1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1,000명도 안 됐어요. 대선 출정식을 할 때. 그때 사실 다 힐러리한테 가 있었지 뭘. 그렇죠. 그리고 뭐 누가 트럼프가 들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죠. 그랬는데, 그래도 한 그때 200 얼마 안 됐어요. 이제 그 정도 모아놓고 나 대선 출마할래 라고 하면서 출정 얘기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10만 명. 격세지감이죠. 그런 식의 움직임인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자기 자화자찬은 엄청나게 또 하겠죠. 나르시즘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니까. 근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제 결국은 무역 분쟁과 관련된 거, 북미 관련된 거, 뭐 여타 이제 이란과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바뀔 것 같고요. 결국은 뭐 이렇게 돼버리면 미중 간의 무역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결국은 호주 달러예요. 호주 달러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다음에 그 만약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 발언들이 나오면 엔화가 또 강세를 보여버리거든요. 그 엔화 강세 여부, 호주 달러의 움직임 이런 것들만 놓고 본다면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말을 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시장은 그게 좀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